태풍 뿌라삐룬의 북상으로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2일로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수방대책회의를 열어 첫 업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당선 후 처음 맞는 월요일,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이날 예정됐던 취임식 대신 선서 하나로 취임을 알렸습니다. 태풍 뿌라삐룬의 북상으로 대체된 취임 선서식에서 박 구청장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위임하신 그 권한을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 수방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공식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유관 부서로부터 호우 상황과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만일의 사태에 잘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상황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 한편 지난 1일 서울에만 83.5mm의 비를 뿌린 이번 태풍은 3일까지 전국 곳곳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